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 나왔는데요. 무지개 다육에 예쁜 화분들도 세트 구성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화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게 이렇게 고객님이 주문을 하셔서 가져가시려고 이 마가렛금을 이렇게 합식을 했는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도 하나씩만 심지 않아도 이렇게 합식을 해도 너무 예쁘게 잘 심어져 있네요. 이 메투샤 금도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는 그렇게 눈에 잘 띄지 않는데 이렇게 세 개를 합식을 하니까 너무 예쁘게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합식을 하면 참 예쁘게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서 고객님이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이제 찾아가실 건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하나씩 화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는 세트가 아니라 이 낱개로 되어져 있고요. 화분은 다 좋은 거, 토 어분 거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있는데 가격하고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1번 보이시죠? 1번인데요. 이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약간은 누드분 같은 그런 종류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비행선, 우주 비행선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여드리는 거 전부 토어분이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7,000원. 개당 7,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황토분이 있고요. 약간 진한 색이 있고, 예, 하얀색이 있고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답니다. 1번의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외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외경으로 보여드리면은 14.5가 나오고요. 이 아이는 조금 옆으로 퍼졌기 때문에 내경을 보면은 11.5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아이 사이즈는 아니고요.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격은 8,000원 하네요. 여기에 보면은 2번은 여기 토어라고 적혀 있고요. 2번은 이렇게 달팽이 분이라고 합니다. 색감은 이런 색감이 있고요. 약간은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어 있나요? 이 소라색,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게 달팽이 분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이것도 색감이 이렇게 약간은 고급스럽게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져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 2번이에요. 2번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파란색은 조금 커요. 이 파란색도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재느냐에 따라서 사이즈는 조금 오차 범위가 있을 것 같고요. 12.5가 나오고요. 내경 보니까는 10cm 정도 나와요.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외경이 11cm가 나오네요. 11cm. 얘가 조금 더 작고요.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 높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8cm가 나옵니다. 굽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도 굽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이즈 한번 보면은 사이즈는 10cm가 나옵니다. 이렇게 2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도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심어야 될까요? 저는 이런 거는 많이는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너무 멋있는데요. 목대 있는 거 심어놓으면 참 예쁘겠죠? 5,600원이네요. 가격은. 그러면 이 아이 내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내경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경은 이 아이가 5.5cm. 이게 보면 5.5cm가 나와요. 외경으로 보면은 6cm가 조금 넘고요. 높이는 이 아이가 높이는 한번 보면은 높이는 거의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빙 둘러서 한번 볼게요. 색감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의 발이 있고요. 가운데 뿔룩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멋있죠? 이런 아이들 작은 소형종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4번이죠. 4번은 옆으로 긴 거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발이 있고요. 색감은 이런 색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의 색감이 있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길어요. 이런 아이들 립토스.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긴 아이들 립토스를 많이 심더라고요. 코노나.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2cm가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이 정도 19cm가 나오는데 내경은 16.5가 나와요. 그리고 폭은 폭은 외경이 7cm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경은 5cm가 나오고요. 이렇게 제가 외경으로 전체적으로 다 불러 드릴 테니까 내경은 1cm나 2cm 이렇게 조금 적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가격이 24,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배수는 두 개가 뚫려져 있고요. 옆으로 길기 때문에 배수가 두 개가 뚫려져 있답니다. 멋스럽죠? 이 아이도 참 멋스럽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5번 있는데요. 5번은 이런. 전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분을 둥그런 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가격이 28,000원 하고요. 옆으로 조금 긴답니다. 이거는 무슨 거를 할까요? 약간은 염물통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색감은 황토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가 높이는 8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내경은 13cm 정도 나온답니다. 폭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폭도 5cm, 6cm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 한번 삥 둘러서 볼게요. 이렇게 옆은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는 이렇게 손잡이 형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렇게 작은 배수구멍 있고 가운데 큰 배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6번이랍니다. 6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네모난 건데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 색감은 다른 곳에서도 이 색감은 많이 이용을 했네요. 그리고 녹색이 있고요. 여기 파란색이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약간은 오차 범위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아이 보면은 외경이 8cm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11.5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거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밑에 이렇고요. 가격은 14,000원 하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찜 하셔서 주문하시면 되고요. 6번, 7번, 그 다음에 7번은 이렇게 농화분이네요. 이 색감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네모난 거에도 색감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농화분에도 색감을 했네요. 고급스러워요. 이런 색감은 수수하게 고급스러운 색감이고 이 농화분은 가격이 12,000원. 7번의 농화분은 12,000원인데요. 제가 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는 11cm가 나오고요. 높이는 18cm가 나온답니다. 높이는 색감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색감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이런 모습이에요. 8번은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고요. 가격은 4,600원. 가로는 외경이 가로는 5.5cm가 나오고요. 내경은 이제 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 높이는 11cm가 나온답니다. 8번의 색감은 다 똑같고요. 그래도 수제분이다 보니까는 약간 뭐 찍어낸 것처럼 다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조금씩 색감이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네요. 이렇게 이런 모습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발 세 개가 있고요. 배수 있고요. 이런 모습.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있고요. 그다음에 9번은 또 이런 모습이랍니다. 9번은 너무 귀엽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트윙글법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너무 귀여운데요. 가격은 4,600원 하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외경이 6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보면은 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하얀색이라서 예뻐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10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10번이에요. 10번은 이런 모습이네요. 모양이 이런 모습이에요. 조금 작은 모양, 좀 특이한 모양들이 많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색감은 이렇게 조금 자주색이 있고요. 이렇게 저 남색 이런 색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가격은 4,600원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 위에가 조금 좁아요.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이 아이는 4.5 정도 나오고요. 4.5 정도 나오면은 위에는 거의 콩분 사이즈 정도 되겠네요. 이 아이는 9cm, 위에는 9cm가 나와요. 되게 멋스럽죠? 이런 아이들 참 멋스럽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다음에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도 이런 모습이에요. 아이고. 11번이에요. 11번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모양이 참 다양하죠. 크고 작고 또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모양. 이 색감의 무늬를 여러 가지 이렇게 농합은, 네모난 합은 이런 거에다도 다 사용을 했어요. 이런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이즈, 가격. 가격은 8,000원 하네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외경이 9.3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배수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3개씩 있고요. 9까지 하면은 한 8cm, 9cm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이렇게 11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12번. 12번은 이렇게 약간은 농화분이네요. 이런 모습, 다른 색이에요. 가격은 7,000원이고요. 여기 투어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 7,000원 하고요. 약간은 농화분이네요. 이렇게 사이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외경이 9cm 나오고요. 높이는 9.5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고요. 빨간 포트 충분히 심고도 남을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는 제일 무난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 같이 있답니다. 이거는 약간은 이제 물동이 모양, 그런 모양인 듯 하고요. 몇 번인가요? 12번까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3번. 13번인데요. 13번 보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13번은 이렇게 다리가 조금 기네요. 색감은 이런 색감이 있어요. 파란색, 그 다음에 약간 연한 파랑색, 이런 모습, 이런 색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색감은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 더 파란색, 진한색, 이런 색감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외경이 9.5cm 정도 나오고요. 높이. 이거는 발이 좀 길어요. 길어서 발을 포함하면은 11cm가 나오고요. 발을 포함하지 않으면 8cm 정도 나오네요. 위에가 넓어서, 다른 거 충분히 심어요. 9cm가, 외경이 9cm가 살짝 넘거든요. 그다음에 14번 보여드릴게요. 14번이고요. 14번은 옆으로 이렇게 기네요. 이런 아이들 딱, 니프토스 심어놓으면 너무 잘 어울리겠죠? 니프토스. 조금 큰 아이들 이렇게 두개 심어놔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11.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9 빼고, 9까지 하게 되면은 6.5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폭은 이렇게 보니까는 폭은 6cm 나오고요. 여기 가로는 11.5cm 나오고요.
이렇게 큰, 이 아이는 그렇게 큰 아이는 아니고요.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네, 14번 보여드렸고요. 15번이랍니다. 15번은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조금 이런 모양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데요. 색감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이런 차이는 있네요. 이렇게 무늬가 약간은 다른 무늬가 있고요. 이 아이가 가격은 12,000원 하네요. 12,000원 하고요. 이 아이는 외경은 이렇게 9cm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내경은 보면은 5cm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아이들 예쁘게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아이들 높이는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는 15번이랍니다. 무늬는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색감은 조금 다르고요. 이 아이도 15번이네요. 너무 고급스럽게 이렇게 은빛 광이 좀 나는 아이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6,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색감이 있고요. 더 이렇게 보면은 약간 금색, 이렇게 금색 생각 황토색이 들어가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색감, 좀 진한 색감이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네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로 보면은 8cm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은 좀 내경을 조금은 봐야 되겠죠. 내경 보면은 5cm 정도 내경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경이 조금 중요하죠. 내경은 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보면은 8cm 정도, 9까지 해서 8cm 정도 나와요. 너무 고급스럽죠. 얘는 광이 나요. 얘도 물론 광이 나고 이런 아이들은 광이 안 나고요. 약간 이제 펄 느낌? 이런 아이들은 약간 펄 느낌이 나요. 그리고 16번 소개해 드릴게요. 16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양. 오늘은 조금 너블리하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조금 많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아이도 창 심어 놓으면 괜찮겠는데요. 멋있겠는데요. 이렇게 13,000원. 가격은 13,000원이고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넓게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 16번인데요. 16번은 이 아이도 너블리하게 옆으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보면은 16cm. 여기는 내경을 어떻게 재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16.5cm가 나오고요.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 13c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높이는 보면은요. 높이는 9까지 해서 9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9까지 해서 한 11cm, 10.5cm 정도 나와요. 이 아이도 있어요. 같은 16번인데요. 이 가격은 13,000원. 여기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네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살짝 보이기는 해요.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이 아이만 그런 느낌이 하나 살짝 깨진 듯 이렇게 금이 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달려져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액세서리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답니다. 너무 멋스럽죠. 이런 아이들 심어 놓으면 너무 멋스럽겠어요. 그리고 이 조금 작은 아이 같은 16번이에요.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답니다. 같은 16번 좀 작은 거는 15.5 정도 나오고요. 안쪽 보면은 이게 이제 11cm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높이는 굽을 포함해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굽을 포함해서 10cm가 넘고요. 이 아이 16번도 이렇게 조금 큰 거 있고 좀 작은 거 있어요. 17번을 보면은 17번, 16번, 17번은 다 같은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데 17번은 이렇게 조금 큰 아이예요. 외경을 보면 21cm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높이 한번 볼게요. 이 아이 모양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아이도 여기 액세서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가 보면은 높이는 한 12cm 정도 나오네요. 드릴게요. 18번도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 색감은 계속 나왔었죠. 이 색감으로. 사이즈는 외경으로 보면은 9.5cm 거의 10cm가 나오고요. 높이는 이 아이도 굽이 살짝 높아요. 굽까지 해서 이 아이도 11cm가 나온답니다. 18번도 보면은 이런 색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림으로 캡처를 하셔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색감이 있고요. 이렇게 초록색 이런 색감이 있답니다. 7,000원 가격은 똑같이 7,000원이고요. 18번도 색감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19번이죠. 이렇게 가격은 13,000원 하네요. 이런 모양이에요. 요즘 오늘은 또 이런 모양들이 많이 나오네요. 가로 사이즈 보면 외경으로 보면은요 이 아이는 14.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9 포함해 가지고 12 정도 나온답니다. 다음에 19번 소개해 드렸고요. 20번 소개해 드릴게요. 20번은 이렇게 농화분이에요. 근데 조금은 특이한 농화분이죠. 이외가 요 아이는 조금은 특이한 듯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많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 항아리인가요? 이 아이 도자기 모양 이런 모양이 많은데 이 아이는 보면은 이렇게 이외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또 이런 모양을 더 많이 고급스러워서 그럴까요? 조금 특이해서 그럴까요? 이런 모양을 더 많이 선호를 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는 20번은 가로 외경으로 보면은 12.5가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30cm가 넘네요. 이 아이 30, 4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되고요. 안쪽에 한번 볼게요. 안쪽에는 깊어요. 이렇게 안쪽에 배수구멍 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68,000원 보이시죠? 이 아이는 가격이 6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8,000원. 잠깐만요.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이렇게 굽이 이렇게 다리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액세서리 있고요. 색감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포인트로 이런 모양이랍니다. 가격은 18,000원 하고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약간 이제 굽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약간은 벌어진 느낌이 있는데 안쪽에서 보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즈가 외경으로 보면 14.5가 나오고요. 이 아이도 굽이 살짝 높아요. 이렇게 굽이 살짝 높은 아이고 보면은 이 아이 14cm 정도 나온답니다. 그까지. 그리고 22번도 보면은 가격은 18,000원 다 똑같고요. 사이즈 같고요. 모양만 이런 모양이에요. 색감은 약간 그린 색깔이 도려져 있고요. 이 아이는 23번 보면은 23번도 이렇게 꽃 코사지로 되어져 있고요. 꽃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아이들 다 토어분이고요. 23번은 색감이 이렇게 파란색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22번, 21번 사이즈는 다 같고요. 가격도 다 18,000원. 이렇게 모양하고 색감만 다르답니다. 그 다음에 24번 소개해 드릴게요. 24번은 약간은 농화분이죠. 24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은 농화분, 굽은 이 정도 되어져 있고요. 굽은 그렇게 높진 않죠.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처럼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보면 농화분이죠. 살짝 농화분이고요. 외경이 보면은 10cm가 나오고요. 외경 높이는 16cm가 나온답니다. 16cm 가격은 16,000원. 가격은 16,000원. 네, 24번, 25번. 이 25번은 아까 그 옆으로 긴 축소판이네요. 25번.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25번 색감 이런 색감 계속 이 고급스러운 무늬가 계속 나왔네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이 아이는
7cm 정도 되고요. 가로가 11.5 정도 나오고요. 폭은 다 외경으로 말씀드립니다. 7.5 정도 나온답니다. 이 아이가 가격은 14,000원 하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네모난 거 있고요. 그다음에 25번, 26번, 이거 26번은 다 아시죠? 누디아 공방 화분이네요. 이 수제 화분. 이것도 이렇게 네모난 포인트가 붙어져 있고요. 이 아이 배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은 46,000원. 이 아이는 46,000원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가로가 12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cm, 높이도 12cm인데요. 구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색감. 이 누디아 공방 수제 화분은 이런 색감인 거 다 아시죠? 27번 이게 흑고일 거고요. 발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 높지요? 가격은 35,000원 적혀 있고요. 이렇게 꽃이 있고요. 이 흑고일 거고요. 그 다음에 28번 누디아 공방 수제 화분이죠. 예. 살짝 농아 화분이고요. 가격은 32,000원 하네요. 살짝 농아 화분이고요. 가격 32,000원 하고, 가로 보면은 7.5가 나오고요. 높이는 14cm 정도 나오고요. 27번 가로 사이즈가 10.5cm가 나오고요. 높이는 9.5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읍내분, 읍내분은 가격이 조금 있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석이 박혀져 있는 읍내분은 이 자가도 조금 가격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발은 이렇게 4개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4만원 하고요. 외경은 10cm가 나오고요. 내경은 8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 높이는 10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30번 보여드릴게요. 누디아 공방이네요. 발 3개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 보면은 사이즈가 조그만 거 신기가 딱 좋겠어요. 사이즈 보면은 10cm가 나오고요. 높이는 8.5가 나오네요. 이 아이. 이 아이는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아서 이 아이는 가격이 2만원. 그냥 가격이 없는 이유로 그냥 2만원 횡재하시는 거예요. 수제 화분 이 아이 가격 2만원이랍니다. 32번 이렇게 보면 농화분이에요. 농화분. 이 아이는 좋은 공방분이네요. 좋은 공방분에서 나온 농화분은 보면은 가로는 9.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26cm 정도 나온답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배수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죠. 그리고 좋은 공방분은 다리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되어져 있죠. 특색 있는 거죠. 이 아이. 그리고 가격은 3만원 하네요. 32번은 이런 항아리 모양 도자기 같죠? 도자기. 아, 너무 공간만 좋으면 이런 화분에다 심어 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 완전히 도자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색감도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들은 두들레야 대품을 심어 놓으면 너무 멋있다고 해요. 예, 두들레야 대품을 추천을 해 주시네요.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들. 높이 보면은요 이렇게 30cm가 나오거든요. 두들레야 대품을 이렇게 큰 데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 사이즈 보셨죠? 그리고 가격은 이 아이는 32,000원. 이 아이는 가격이 32,000원. 이렇게 보이시죠? 농합은 이렇게. 너무 멋있어요. 색감도 너무 멋있게 나왔네요. 33번 소개해 드릴게요. 33번은 이런 물동이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롱. 긴 물동이 모양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예쁘죠? 33번은 토화분 거고요. 이렇게 너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런 모양이랍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사이즈는 가로가 11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25cm, 24cm 정도 나온답니다. 안쪽에 보면 배수 이렇게 있고요. 24,000원. 가격은 24,000원 하네요. 구분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런 모양이랍니다. 이런 거는 어떤 걸 심어야 될까요?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34번도 똑같은데 색깔만 틀려요. 이 토화분에서
이렇게 다양한 크기로 이 색감을 무늬를 넣었어요. 색감하고 이 무늬를 넣었거든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잔잔하게 여러 가지 색감을 이렇게 섞었답니다. 사이즈는 이거 다 똑같고요. 너무 멋있죠. 이런 아이들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큰 아이 35번. 35번은 색감이 이렇게 파란색. 아까도 이런 파란색이 투어분에서 나왔었죠. 그리고 36번도 보면은 이 색감은 크나 작으나 이 색감이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그린색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은 작은 거에 색감이 똑같이 있던 거에 큰 거에도 이렇게 큰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시켰답니다. 색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런 아이들은 사이즈가 18cm가 나오네요. 18cm. 내경은 한 13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이렇게 30cm가 넘어요. 한 34cm, 5cm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가격하고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안쪽에 배수가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이 아이들 작아지는 거 아시죠? 좁아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투어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 가격이 5만원. 이렇게 35번, 36, 37번 가격은 다 5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색깔만 조금씩 다 다르고요. 이 아이는 여기 르노 어딩금을 여기에 누가 심어 가시네요.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화분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너무 귀엽죠. 이런 아이들 너무 귀엽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